제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직원 지적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3개월 된 소비자원 전기전자과의 양중철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LED 등기구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품간 광효율 플리커 차이가 있다. 내구성, 연색성은 전 제품이 양호하다. 고사 제품 중 두 개 제품은 전자파 장애 기준에 부적합하고 두 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다. 표시 기준에 부적합하다. 제품이 되게 많은데 예. 이번에 LED 등기구를 비교 분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주요 성능을 비교해서 제품의 성능을 알고 가성비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전구랑 LED 등기구랑 차이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LED 등기구를 교체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효율이 높으면 우수한 LED 제품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서 광효율이 무슨 말인가요? 아, 연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리터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LED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1와트로 에너지로 얼마나 밝게 내는지를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광효율이 좋을수록 좋은 제품이겠네요. 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런 보도자료 낼 때 우리 제품이 뭐 더 좋다고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제조사들 로비는 그런 건 없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진짜 공정하게 비교 분석을 해서 나온 보도자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자파 장애가 무슨 뜻인지, 전자파 장애 두 개 제품은 기준에 부적합, 두 개 제품은 미인증 이렇게 나왔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자파가 있고요. 주변 전자기기에 어떤 간섭을 일으키는 전자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의 일종입니다.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주변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 장애 기준에 부적합한지 안 한지도 잘 보고 사야겠네요. 그 전자파 장애는 강제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한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네. 전자파 인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과 발표를 하잖아요. 예, 예. 제품에 대해서 그 한 개 제품은 표시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우리 거 부적합하다고 하냐 이렇게 컴플레인. 두 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이 전자파 장애를 개선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저희한테 회신해왔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자료가 나왔을 때 영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품질 비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나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LED 기구 선택 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크기나 용도들을 고려해서 좀 적절한 밝기를 선택하고요. 뭐 방이라면 12, 50W 내외 제품, 거실이라면 한 100에서 150W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LED 등기 기구를 직접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배선전 차단기를 내리거나 자연자감 등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멋지게 답변해 주신 양종철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민주 씨는 다음에 또 보도자료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